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남의 박박사라고 합니다. 2021년도의 구군을 얘기하면서 2022년도의 구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다시 선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한 2022년도 차기 대통령은 언제,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구군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금의 대통령과 전혀 다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강력하고 결단성이 있는 국정을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흩어진 민심을 통합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될 것이니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크게 호황을 이루면서 지금보다 한층 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구군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운세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이것은 새롭게 다시 도약할 2022년도를 준비하는 화도기의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겪게 될 질통과 어려움은 좀 더 발전될 2022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한 해라고 여깁니다. 2021년도의 운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태아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할 임산부의 산고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오래의 고통과 산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산고를 겪고 이겨내면 새로운 소중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얻게 되는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2021년도라는 산고의 시기를 함께 겪고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각 상점들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가 지 힘을 내야 될 중요한 데라고 생각됩니다. 가정 모두 모두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약한 힘이지만 1020명님 전에 빌어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